그래서 좀 더 예뻐 보일 수 있어요. 바로 마지막 곡으로 준비한 곡인데 여러분 앵콜 해주실 걸로 생각 들면서 마지막 인사 안 드리고 마지막 곡 띄워드릴게요. 괜찮으시죠? 잘 가라라는 곡 띄워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여러분 손머리로 손 한번 하나 보시겠어요? 한번 어떻게 가능할까 하는데 저 물 한 잔만 주세요. 시장님 진영씨 애교 괜찮으세요? 일단 한번 물 좀 드시고 네 혹시나 갑자기 시켜서 당황하셨을 거예요. 네네네 할까요? 한번 약간 좀 갑자기 좀 생뚱맞긴 한데 근데 좀 부끄럽긴 한데 갑자기 네 당황스럽긴 한데 고맙습니다. 아, 시장님 안녕하세요. 네. 아이 고맙습니다. 아 제가 애교를 할 건데 괜찮으시겠죠? 아 네. 일단 알겠습니다. 시장 너? 고맙습니다.
진혁 씨 미안해요. 이게 원래 맥락 없이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너무 흥이 올라가고 저도 인터뷰 갑자기 들어가서 알겠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어떻게 신나는 거 괜찮으시겠어요? 제가 감사드립니다. 마지막으로. 아니 제가 신나는 거 또 따르릉이라는 거 띄워드릴 건데 요 곡은 또 여러분들 같이 조금 호흡을 맞춰주시면 좀 더 신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추임새 이 어? 부분 지워 넣으시면 되는데요.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. 아시는 분 계시죠? 괜찮으시겠죠? 가볼게요.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.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. 굉장히 좋습니다. 아니 우리 앉아계신 분들은 같이 안아주실 거예요? 어이 많이 드시면 되는데 가볼게요. 네가 먼저 만나지 놓고 내 탓을 하지마. 네가 나쁜 남자 내 탓을 하지마. 감사합니다. 점점 목소리가 좀 줄어들으시는 것 같아요. 어떻게 제가 앵콜곡 띄워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? 여러분들 공연 보시기 춥진 않으시겠어요? 감사합니다. 이 정도만 맡아주시면 제가 신나게 마무리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안녕. 너 이모 누군지 알아? 따르릉 언니야? 따르릉 언니야? 그래요? 따르릉 노래 알아요? 알아? 애기 일로 와봐. 안녕. 예, 자기소개 시작. 와연입니다. 언니 알아요? 언니가 누구예요? 모르겠어요. 그건 좀 전해요. 언니 안다 그랬잖아. 그치? 언니 누구예요? 따르릉 언니. 따르릉 노래 알아요? 자, 원, 투, 원, 투, 쓰리, 포. 네가 먼저 만났고 이때까지만 네가 먼저 외워놓고 지금 저 따뜻하게 먹고 저 때까지만